11시 30분경 소래포구 난전 시장 쪽으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간 소래포구 11시 30분 정도 한번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 건너편이 월곶입니다. 오늘은 2시 정도가 돼야지 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가 들어와도 오늘은 꼭 새우는 거의 없고 꽃게가 뭐 어느 정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일반 생선들이 좀 많을 거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이 12시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텅텅이 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아직 요 난전 시장. 물론 저 안에는 뭐 항상 똑같은 게 있겠죠? 일단 여기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봅니다. 여기에 지금 11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 망둥어하고 배가 안 들어와가지고, 요거 숭어새끼. 요 숭어새끼는 1kg에 5,000원, 저 망둥어는 1kg에 10,000원, 그렇게 하네요. 10,000원?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오늘은 2시 정도 돼야 되는데, 오늘은 꼭 새우는 없고, 꽃게도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러네요. 여기 소라 이렇게 있고 여기 안하고가 있네요. 안하고 소라는 어떻게 해요? 10,000원, 13,000원, 15,000원. 10,000원, 13,000원, 15,000원 크기에 따라서 그렇네요. 예, 아우 좋아 보인다. 예. 2만 원, 29,000원. 아, 그냥 주는 게 2만 원? 26,000원 그렇구나. 오늘은 이건 얼마예요? 25,000원이요. 큰 거. 그렇구나. 25,000원. 들어오는데 얼마나 있을지 몰라. 우리도 오늘 2kg 여기 들어와서 그냥 2kg 돌게. 돌게는 얼마예요? 13,000원, 키로에 13,000원. 2kg에, 예, 오늘 없어서 비싸구나. 게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돌게장으로 맛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게장. 돌게장 잘 담근 맛있어. 여기 어떤 사람은 이것만 먹대요. 꽃게장 안 먹고. 꽃게장보다는 이게 나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예. 인수에서 택배로 시켜 먹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당근 좀 한번 가지고 사가 당근 좀 예. 아, 담아놓은 거 시켜서 드시구나. 예. 오늘은 아직 시장이 배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네요. 190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시네. 대기 어디신데요? 예? 대기 어디신데요? 서울이요. 서울 지금 왔어요. 서울, 저도 서울서 왔는데. 아, 근데 지금 주차비, 주차장이던 데에는 아, 90시간이면 주차비. 그러니까요. 주차비가 비싸네. 돈만 주면 되겠지. 아, 그건 그래요. 안 하고. 예. 지금, 예, 여기 이렇네. 여기 하나에 10,000원짜리에요? 10,000원. 2만 원. 작은 쪽은 10,000원. 2만 원 그렇네요. 오늘은 배가 안 들어와가지고, 갈치가, 지금은 생선 자체가 배가 안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좀 귀한 것 같네요, 자체가. 10,000원, 2만 원 그렇게 하네요. 하기, 예. 5마리야. 10,000원, 2만 원. 여기도 그렇네요. 여기는 잘랐을 말이지만, 요거는 얼마짜리야? 10,000원. 잘랐을 말이 많네. 요거는 보고인가? 요거 보고 맞죠? 맞네, 보고. 아, 보고를 이렇게 놓고 하시구나. 이런 거는 그냥 아무나 갖다 이렇게 해 먹어도 되는 거죠? 좋네요, 보고. 숙취해소에 최고라는 보고요. 달린 거는, 진짜, 우럭 같아.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3만 원, 2만 원 그래요. 3만 원, 2만 원. 이게 이쁘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3만 원, 2만 원. 이거는 우럭이에요? 아니요. 민어요? 민어 이런 건 어떻게 되는데? 아, 민어도 이렇게 드시는구나. 여기 민어네요. 여기 민어가
아, 통치 사이즈라 하는 거 민어. 요거는, 요거는 장대죠. 장대 2만원. 요건 장대 같나요? 장대. 이쁘게 나오게. 예. 여기는 간재미. 여기 간재미네. 간재미 이것도 10,000원일 것 같아요. 요거 뭐 2만원. 아기? 아기가 있고. 예. 여기 2만원. 그 다음에 간재미도 2만원인가? 간재미도 2만원이에요? 간재미 10,000원, 20,000원짜리가 있네요. 크고 작은, 작은 게 10,000원, 요 큰 건 20,000원 같네요. 간재미.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거가 이제 장대고. 자연산 우럭이에요. 오, 우럭. 아, 요 자연산 우럭. 5만원, 두 마리 5만원, 세 마리 5만원. 세 마리 5만원. 아, 우럭은 자연산은 워낙 비싸가지고. 맛은 있겠네요. 20,000원. 서대. 이런 거는 어떻게, 무더기가 얼마짜리야? 아, 다 20,000원이야? 저, 사람 얼굴 찍지 않아요? 얼굴 안 찍습니다. 예. 저, 보험대게 드리려고 그래요. 20,000원, 여기다 앞에 20,000원이구나. 예. 굉장히, 또, 방건조 이런 건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잘 돼 있네요. 20,000원, 30,000원. 예.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지금. 이제, 찬바람 나면서. 서대, 장대, 이것도 서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거 서대. 요거는 이름이 뭐예요? 장대요. 아, 이것도 장대요? 예.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서대 좀 작은 것들. 굉장히 좋네요. 예. 여기 소래포구 난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가 본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순장, 갑오징어가 요거 10,000원. 큰 거 요건 좀 비싸겠죠? 한 번. 이렇게 있네요. 어깨는 15,000원, 18,000원. 그러네요. 예. 만삼해출입니다. 오늘은 전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섞여 있네요. 20,000원, 여기. 뭐 15,000원 하든 20,000원 하든 일단 여기 하겠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예, 여기 20,000원. 여기 이렇게 있네요. 만삼해치. 그 다음에 여기 우럭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서 한번 여기 여기 진영수산이에요. 진영수산. 예. 오늘은 꽃게 뭐 변은 차이 좀 어떻게 좀 있나? 시세가 어떻게 돼요, 오늘은? 예. 작은 사이즈는 15,000원. 15,000원 요거는. 예. 지금은 살 많이 올랐다면서요. 예. 살이랑 알이 조금. 아, 예. 15,000원. 그다음에 요 숙 예. 15,000원. 15,000원 작은 거, 큰 거는 18,000원. 어, 괜찮네요, 시세. 예. 20,000원. 여기 이런 게 20,000원 정도 사이즈면 좋은데? 어, 좋은 거. 그럼 요런 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거예요? 다 같은 거네? 네네. 요것도 같은 거고. 네. 아. 20,000원 제일 큰 거. 오, 좋다. 20,000원. 여기 한 뭐, 2, 3, 요런 거 두 마리면 1kg 가까이 나가겠네. 두 마리가. 예, 그러니까, 예. 어, 좋네요. 지금 시세가. 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새우는 내내 23,000원? 25,000원? 23,000원. 새우 이것도 여기 한 25미, 23미 이렇게 1kg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사이즈. 예, 좋습니다. 여기는 진영인데 제가 자주는 못했는데 가끔 오면은요 하는데 쭉 돌아보면은 이렇게 믿고 사시고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를 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못하면은 괜히 욕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만선의 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 믿음이 가서 제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월곶 넘어가는 협계 보행교에서 바다 쪽을 보고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왼쪽에 여기가 월곶이고요. 여기 좀 돌아가면서 여기가 그 위쪽 요 소래포구 방향입니다. 여기가 지금 소래포구입니다. 오늘 물이 나가가지고 오늘은 한 2시 돼야지 배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나요? 그때가 물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마치고 요걸